예, 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이제 시즌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되는데요. 이번 시즌 도전과제도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도전과제들을 조금이라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명해 드릴 도전과제는 인카운터 완료하기 7에 있는 요 매장지에서 하는 요 도전과제입니다. 요 도전과제는 사실 글을 읽어보셔도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매장지 지도에서 뼈 휘적기에 영향을 받는 동안 보스를 출혈 중일 때 처치하기. 일단은 뼈 휘적기가 뭔지 우리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뼈 휘적기가 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 보스가 출혈 중일 때면 우리가 출혈을 걸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출혈을 걸어줘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출혈을 걸 수 있는 스킬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요 릴리에게 말을 걸어보고 여기에다가 출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출혈을 걸어줄 수 있는 출혈 관련 스킬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요 취약성 저주를 걸어주면 이제 저주가 걸린 적을 때렸을 때 20%의 확률로 출혈이 걸린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칼날 폭풍도 피해 자세로 했을 경우에는 출혈을 유발한다고 써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출혈 확률 보조, 요 보조잼을 사용해서도 출혈을 걸어줄 수 있고요. 요건 이제 걸어주는 게 아니라 증폭하는 거니까 요 두 개는 다 상관없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녹색잼에서는 요 이중타격에도 25% 출혈 유발 효과가 있고요. 관통상이라는 출혈을 100% 유발시켜주는 또 아주 좋은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 빌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사실상 그냥 관통상 스킬을 쓰시면 요 출혈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근접 관련 빌드를 하고 계신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뭐 피부 찍기라든지 이것도 25% 출혈 유발이죠. 아니면 아까 보셨던 요 출혈 확률 보조잼을 연결해줘서 사용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빌드를 하고 계신다면은 요 출혈 관련 내용은 크게 고민하실 게 없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런 소환수 빌드나 아니면은 뭐 다른 빌드를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출혈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썼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방법을 쓰시면 요 도전과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요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걸 썼냐면 맨 처음에는 요 출혈 확률 보조를 써줄까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왠지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를 이렇게 소환수 관련에 넣어주면 이렇게 링크가 안 걸립니다. 요 근데 요거 자세히 읽어보면 소환수 생성 스킬에는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로는 출혈을 걸어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중 하나는 여기 있는 취약성 저주입니다. 취약성 저주를 걸어주면 공격 적중 시 20%의 확률로 출혈 유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벌을 때리면 무조건 출혈이 걸린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패 골렘이라든지 뭐 좀비라든지 기타 출혈을 걸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취약성 저주를 원래 사용하고 있던 암살자 징표나 다른 저주랑 교체를 해서 내가 취약성 저주를 걸어주는 것만으로 이제 출혈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챙겼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뼈 휘적기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매장지 지도로 가서 보스를 만난 상태에서 뼈 휘적기가 어떻게 표시가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적용이 된 상태에서 보스를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요 제가 클리어한 영상을 보면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금은 뼈 휘적기가 뭔지만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가시기 전에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부패 골렘 빌드라서 부패 골렘이 딜이 꽤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 부패 골렘을 가져가면 보스가 그냥 죽어요. 그래서 부패 골렘을 이렇게 그냥 집어 넣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딜을 깎기 위해서 보조잼 같은 걸 좀 빼주고 요 자리에 돌골렘을 넣어줬습니다. 요 돌골렘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돌골렘 자체가 요 생명력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 생존도 좀 도와주고요. 돌골렘이 부패 골렘보다는 조금 더 딜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돌골렘을 이렇게 한 마리 데려가는 방식으로 한번 갈 거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취약성 저주를 내가 잘 쓸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장지 지도를 넣어 주시는데 요거는 가능한 흰색으로 넣어 주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노란색으로 하면 보스 피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보스를 순식간에 필요한 상황에 잡아야 되는 그 컨트롤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이렇게 열어 주시고요. 이제 보스 방까지 쭉 가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돌골렘을 보스방 앞에서 하셔도 되세요. 그냥 보스방 앞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처럼 그냥 여기서 부패골렘까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스방까지 쭉 간 다음에 보스방 앞에서 다시 부패 골렘을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른 빌드시라면 본인에게 맞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고 이제 보스방까지 앞에 가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매장진 짧으니까 금방 왔죠?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패 골렘을 집어넣어 줄 거고요. 그럼 지금 보시면 돌골렘 두 마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성 저주를 준비했고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컨트롤 해줘야 돼서 저 같은 경우에 포털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잡몹들을 먼저 처리해 줬었어요. 이렇게 잡몹들을 처리해 주고 이제 보스 피를 한 절반 정도까지 깎아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됐죠? 자, 보스 피를 깎아주면 되고, 지금 보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게 뼈 휘적기입니다. 보이시죠? 저게 어디서 나오냐면 보스가 나를 이렇게 동그랗게 가두는 스킬과 함께 그 가두는 스킬 안쪽에 보통 저 요걸 사용합니다. 보시면 여기 생기죠? 자,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요게 뼈 휘적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뭐냐면 요 가운데 원 안에 있는 상태에서 보스를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안 걸렸죠? 중요한 건 이렇게 하고 나서 가운데에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그게 뼈 휘적기고, 그거는 약 2초간 유지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상태에서 뼈 휘적기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나와서 보스에게 요 취약성 저주를 걸어주고 극딜을 해서 잡아주면 생각보다 쉽게 요 도전 과제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클리어했던 녹화본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비슷한 세팅으로 실제로 왔었던 모습입니다. 아까처럼 주변을 빙빙 돌면서 일단 주변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스피를 한 절반 정도 깎으면서 소집으로 계속 소환수들을 내 쪽으로 불러서 그 보스의 피를 조절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해보니까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동그랗게 가두는 저거를 딱 처음에 걸리지 않으면 저 뼈 휘적기를 나한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저 동그랗게 가두는 게 제대로 안 됐다면 바깥쪽으로 빠져서 잠깐 있다가 다시 오면은 쿨타임이 돌아왔는지 그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처럼 안 되면 다시 뒤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조금 있다 가시면 되세요. 자, 들어가면 이제 뼈 휘적기를 아마 쓸 겁니다. 뼈 휘적기를 쓰면 바로 취약성 저주를 보스한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뼈 휘적기를 지금 어느 써? 써봐? 썼죠? 그리고 왼쪽에 저기 숫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저주를 써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 원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저 뼈 휘적기가 걸리는 순간만 잠깐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보셨던 장면을 느리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가둬지고 뼈 휘적기가 걸려서 옆에 디버프가 걸리고 그 다음에 저주를 써서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뼈 휘적기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 시간 동안 피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빠져나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뼈 휘적기가 걸렸다 싶으면 잽싸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아마 저보다는 더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요 도전과제 매장지 관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 한 5번 정도에서 성공했던 것 같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가서 하신다면 아마 저보다는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다른 도전과제 설명드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racias! 감사합니다.